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름 가뭄까지 덮치면서 전남 지역 저수율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가을 영농철을 앞두고 농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호 다도댐의 상류. 지난 봄만 해도 물이 가득 차 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물길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나주호의 저수율이 20%대까지 내려가면서 드러난 저수지 바닥은 푸른 풀밭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에 불과 3분의 1. 현재 58곳의 저수율은 심각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기록적인 더위에 대부분의 농가가 폭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영농철 논과 밭에 물을 대야 하는 농민들의 근심이 큽니다. 비가 안 오고 가뭄이니까 대파, 작황도 안 좋고 이 농민들 심정은 태풍이 큰 놈만 나와갖고 비잔 왕창 와줬으면 그런 심정뿐이랍니다. 지자체마다 서둘러 관정을 뚫고 살수차를 운영하고 농어촌공사는 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양수장 설치에 나섰습니다. 부족한 저수량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7일 동수하고 5일 단수하는 방법과 유난급수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어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